조감장 동해 대중사님의 행정을 한가디스팀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조감장 동해 대종사 행장 스님께서는 1924년 남해 고현읍 도마리에서 사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스님은 1940년에 일본으로 유학하여 간사이 대학에서 신학문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졸업할 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타고나기를 명골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거늘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신학문을 익힌 것이란 말인가 고뇌와 범인 속에서 기록하여 문득 육조 당경을 보게 되었고 나도 육조 스님처럼 제 성품을 스스로 건네는 큰 길에 들어서야겠다 출가 발심하셨습니다. 스님은 9월 13일 서울로 올라가 당시 호국사로 찾아간 뒤 월봉 스님을 계사로 적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스님은 언제나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납자들에게 강조하시고 신도들에겐 부드러우나 제자들에겐 매우 엄격하고 스스로도 철저한 계행으로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또한
종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앞장서서 우종의 정신으로 책임을 한 몸에 지니시고 외풍에 당당히 맞서 모든 일을 도맡아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대한불교족의 불교 정화가 시작되자 종단의 큰 스님들을 모시고 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시어 오늘의 조계종단이 탄생하는데 크게 일조하셨습니다. 스님의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65년 11교부 불국사 주지, 68년 선화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장, 72년 조계종 총회의장, 78년 종정직무대행, 86년 원로의원, 97년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하신 뒤 2004년 대종사 법계를 풍수하셨습니다. 2005년 5월 6일 신원사 벽추상방에서 시간을 던져 지옥에 들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임종계를 남기시고 정밀의 세계에 드셨습니다. 이때 세수가 82세, 덤락 61세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을 마치겠습니다. 문도 대표로 대법 스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깥에 계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합니다. 차고 대중이 한 자리에 앉아서 괜찮은데 꼭 보면 처사님 보낼 때 바깥에서 무슨 보기가 안타깝다고 할까 미안하다고 할까 좀 들어오면 어떨까요? 앞으로 세월은 물가가 흐르는 물가 같고 정화석 석화라고 하는 말과 같이 어느 선생님께서 신원사에 불러 가신 지가 18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인생도 흐르고 선생님들도 흐르고 해마다 보는 선생님들이 한두 사람씩 끌고 있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세월에 따라 예상까지 불편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생각하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지가 7, 8개월 되었습니다. 7, 8개월 그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 만나보니 얼굴이 모두 환하고 빛이 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 많이 더웠어요. 많이 더웠습니까? 안 더웠죠? 많이 안 더웠어요. 그 우리 선생님이 상자들을 위해서, 문도들을 위해서 따뜻하고 덥지 않고 춥지 않은 날 가셔서 우리가 처음으로 멀리 나도 경주도 하지만 뭐 서울이나 멀리서 오신 분들도 땀 안 흘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배려하신 그 마음 힘에 의해서 이 시기를 위해서 가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8월달에는 우리 노선님 기일입니다. 자, 8월달에는 춥지 않고 3월달에는 덥지 않고 그리고 우리 동도들은 정말 은사님의 덜 본다랄까 은혜를 많이 입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도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사부대중 여러분들도 우리 문도들
군인들과 똑같은 그런 수혜를 입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우리는 우리 스님과 노스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문도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조금 더 문중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우리가 열심히 조용하게 살아감으로 해서 은사님이나 노스님에게 은혜를 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여러분들 눈물을 수고롭게 이렇게 오래 앉아있고 해서 이것으로 인사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